벽에서 닿았을 때 얘가 튕겨서 나오게끔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if on edge입니다. 모션 탭을 누르시고 밑에 쭉 내려서 보시면은 이렇게 if on edge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if on edge bounce라고 있어요.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갔다가 왔다가 왕복하고 있죠. 그죠? 직선을 끊임없이 이렇게 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왕복 운동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뭐냐니까 바로 디렉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디렉션을 보시면 현재 90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림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90 직각이라고도 표현해요. 90 직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직선의 길이는 이렇게 0, 1, 2, 3 해서 끝없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동그라미는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는 다른 말로는 원이라고도 표현해요. 원. 그리고 혹은 다른 영어로는 서클이라고 표현합니다. 서클은 동그라미는 0, 똑같이 0, 1, 2, 3, 4쭉 이어지겠지만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어요. 끝이 360. 혹은 자기 왓치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죠. 0에서 시작해서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것이 동그라미입니다. 직선은 끝없이 쭉저 하늘 끝까지 나아가는 게 직선이에요. 근데 동그라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게 동그라미잖아요. 동그라미에서 출발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쭉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걸어가면은 이걸 원을 따라 걸어가면은 결국 어디로 오죠? 원래 출발했던 지점으로 딱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원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피자를 네 조각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이한 조각만큼을 우리가 90이라고 표현해요. 숫자가 90입니다. 그리고 두 조각인 지점. 그죠? 딱 피자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그때 얘를 180이 됩니다. 180이죠? 근데 거꾸로입니다. 출발할 때 여기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출발해 볼까요? 반대편으로 출발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쭉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90까지 오게 되죠. 여기가. 그죠? 조금 들어야 되네. 마이너스 90. 그리고 쭉 내려가면 마이너스 180이 될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80하고 플러스 180하고는 같습니다. 마이너스 180. 이렇게 쓰게 되겠네. 띵 하면은 마이너스 180이 곧 플러스 180이 되는 거죠. 이게 원이에요. 원은 직선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죠? 그리고 원의 길이를 재는 것을 우리가 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도. 정리를 좀 할까요? 원의 길이 직선은 끝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저 하늘 끝까지 저 우주 끝까지 끝없이 나갈 수 있는 게 직선이고 동그라미는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죠? 돌아오는 지점을 다시 제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가다가 0에서 가다가 90까지 갔다가 쭉 갔다가 180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대편으로 가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이렇게 옮겨놓을까요? 이렇게 반대편으로 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90이 되겠죠? 마이너스 90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180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80과 여기는 플러스 180은 같은 거예요. 같은 지점이 됩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은 서로 길이를 재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점. 그 점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0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고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하고 직선도 0으로 시작을 해서 90이 되고 180이 되고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직선은 끝없이 90, 18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연결됩니다. 무한히 이어지는 거죠. 그게 직선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180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선은 마이너스로도 무한히 이어지는 거죠. 좀더 넣어서 insert left 해서 무한히 이어집니다. 근데 동그라미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직선과 동그라미의 차이점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니까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포인트를 디렉션을 지금 90도로 주고 있는데 원래 90도에서 이걸 45도로 바꿔보자는 겁니다. 45도는 얼마만큼일까요? 이만큼이에요. 90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 45예요. 그렇죠? 90을 절반으로 나누면 45도가 되잖아요. 그럼 공이 이렇게 처음에 갔다가 튕겨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45도로 틀어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좀더잘 표시가 되도록 이걸 좀 스프라이트를 바꿔줄게. 커스텀 들어가서 여기다 선을 하나 꺼줄게요. 까만색 선을 하나 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까만색을 해서 선을 선택을 하고 길이도 좀 두껍 진하게 이만큼 한 10이나 13 정도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선을 꺼주죠. 꺼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꺼주고 꺼졌습니다. 그렇죠? 자, 이 상태입니다. 선택 조금 틀어졌네. 조금 바로 잡아볼까요? 조금 바로 딱 직각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코드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보이시죠? 90으로 처음에 원래 90이었잖아요. 90인 상태 엔터. 지금 90인 상태입니다. 90인 상태에서 포입을 하시면 이렇게 왔다 갔다 보이시죠? 지금 방향 전환되는 것이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90이 되었다가 마이너스 90이 되었다가 땅땅땅땅땅 바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잠시 멈췄다가 이번에는 45도로 해주는 거예요. 45도. 어우, 맞추기 힘드네. 45도. 그러면 공 모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그러면은 요렇게 돼요. 요렇게 45도. 딱 45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공의 각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 공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45도 45도도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각도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5도를 했을 때는 이게 45도였잖아요. 45도 했을 때 45도의 각도에서 퀘벌 했을 때 움직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각도의 움직임이 보이시죠? 이 각도의 움직임과 공의 움직임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나중에 우리가 물리학이나 수학을 나중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일단 멈추고 그런 다음에 일단 포앱을 넣어줄까요? 클릭이죠. 이벤트 해서 when clicked 하면은 이렇게 45도로 뱅글뱅글뱅글뱅글 움직이게 되죠.